강릉 영동대학교의 총학생회 로고가 고려대학교의 로고를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로고 도용 문제에 대한 양측의 답변과 이후 진행 상황을 최혜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대학교의 총학생회 로고가 고려대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대나무숲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강릉 영동대 총학생회장은 다음 날인 24일 고려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이미지 표절을 한 것이 죄송하다며 로고는 5년 전 총학생회장이 내려준 이미지이고 이를 계속 사용하게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표절 사실은 당일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25일에 강릉 영동대 총학생회 올투게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우분들은 이 사과문에 로고를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빠져있으며 사과를 받아줬다는 고려대학교 측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올투게더 총학생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총학생회 구두로는 말씀을 하셨대요. 네네. 근데 저희가 구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러면은 문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아, 네. 보내드릴 텐데 지금 말씀하신 세부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네네. 고려대학교는 이 사실을 상표권자인 법인에게 알린 후 강릉 영동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그 후에 이 사안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 결정됩니다. KUTV 뉴스 최혜지입니다.